와이튼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저는 신유리고요. 자, 3부 정면 인터뷰인데요. 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이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에 말을 아꼈던 안철수 후보 지금 이런 발언 쏟아내면서 이 논란의 다시 중심에 서게 된 그런 모양새인데요. 자, 국민의힘 안철수 당대표 후보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서울, 인천, 경기 마지막 오늘 합동 연설이었었죠? 예, 그랬죠. 어떻게 본인이 딱 이 느낌으로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아, 우선 뭐 그 내 후보 중에 저만 수도권 의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으면은 민주당으로 출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근데도 서울 강북에서 그리고 또 경기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20-30% 정도 계속 이겨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그 경쟁력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예. 제가 수도권 선거에 특히 이제 전체 총선 중에서도 수도권이 핵심 아닙니까? 예. 우리가 115석으로 쪼그라든 이유가 수도권에서 121석이나 되는 곳인데 17석밖에 못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제가 정말로 이 승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걸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죠. 그 지금 이제 그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보면은 이게 5일하고 6일인가요? 그 모바일 투표 되는 거예요? 4일하고 네, 5일이군요. 그렇습니다. 4일하고 네. 5일 그리고 6일하고 7일 ARS 투표 이렇게 예, 되죠? 나흘 동안 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렇죠. 그럼 네. 이제 8일 날 결과를 발표하고 만일 예.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결선 투표로 갈 거라고 보세요? 우리 안 후보님은? 아, 네.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로 제일 맞는 것이 그 면접원 여론조사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 우리 당원 투표들은 보통 40% 정도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근접한 것이 20% 이상이 되는 그 면접원 여론조사들이거든요. 예. 그런데서 보면 보통 김기현 후보 한 30% 정도, 제가 한 20% 후반 정도, 그 다음에 3, 4위 합해도 저보다는 못합니다. 그렇게 예. 되니까 아마도 틀림없이 이제 두 사람이 결선에 올라가게 되겠죠. 예. 예. 그리고 또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수도권에서 이기려면 사실 누가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수도권의 특징인 중도층, 2030층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포커스가 옮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결선 투표에 가면 이제 또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올라가면 네. 여러 가지 이합집산이 이제 그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이 이제 또 다른 후보를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 그렇죠. 예. 네. 네. 자, 이 안 후보께서 보실 때 만일 안 후보가 결선 투표가 있고 안 후보가 결선 투표에 올라간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어떤 표가 안 후보한테 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제가 제일 확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기현 후보는 이제 모을 만한 조직표들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저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 우리 당의 그 어떤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그런 표들은 거의 다 이제 저를 지지를 하실 테고요. 예. 그다음에 또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수로서의 이 정말로 그 깨끗함, 도덕성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 특히 그걸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랑 굉장히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보의 지지자분들도 이제는 저를 지지하시는 경우가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훨씬 더 지금은 유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천하람 후보는 이준석 전 대표의 지원을 받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후보 사이가 그렇게 매끄러운 사이는 아니다. 이런 또 그렇죠. 얘기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람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본인한테 갈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같이 옆자리에서 앉을 경우도 많고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확실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생각이 같은 부분도 있고, 물론 뭐, 다른 부분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 당을 정말로 개혁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어서, 그 천하람 후보 지지자분들이 아마도, 이제 결선 투표가 되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를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 죄송합니다. 대통령실 비대위 선관위 모두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나만의 피해의식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저 증거가 사실은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 2월 중순 17일인가? 이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김기현 후보가 네가티브 막아달라고 말을 했더니, 예. 바로 그날 바로 선대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보니까 저희가 발견한 것이긴 하지만, 이 원래 당원 명부는 그 일부에게만 사실 주는 것이거든요. 예.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당협위원장에게만 주는 건데, 이게 일반 당원들한테 퍼져가지고 이걸로 문자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증거를 발견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에 하루가 제출하셨어요? 지났는데요. 선관위에 제출하셨다 이거죠? 예, 당 선관위에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 답이 온게 뭐냐면, 조속히 진행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지금 선거가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는 뭐할 생각이 없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그 반응이 다른 그런 것에 대해서, 예. 정말 뭐 저희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 분들, 당원분들께서도 이거는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적은 처음이다. 이렇게 좀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엔 최대한 공정하고 엄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왔다고 자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비대위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관위는 비대위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뭐 어쨌든 다른 기관이니까요. 그리고 예. 또 장도 다르니까요. 예. 일단 저희들은 이번에 공문을 보낸 것도 사실은 선관위원장께 보냈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전혀 달라서 이 심각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아마도 이번 저 뭐라고 합니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야 뭐 겨우 뭐 조사를 하겠다는 식의 그런 답변밖에는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겠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안 후보님께서 대통령실도 같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건 좀 다른 거죠. 제가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당원들을 만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설명을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시리즈로 사실은 페북에 매일 한 편씩 그 연재를 하기 시작했죠. 예. 안철수의 진심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출마를 하게 됐는가에도 1편으로 썼고, 그 다음에 또 김기현 후보가 안 되는 이유를 2편에 썼는데, 이번에 3편에 어제 썼죠. 어제 썼던 내용이 바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좀 불공정하게, 왜냐하면 윤심을 판 후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고, 저는 윤심 팔 생각이 없이 저는 윤의 힘이 되겠다고 하고, 대신에 올렸던 사진들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그 후보 단일화 사진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용어가 유난연대였으니까 그냥 그게 그냥 사진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건방지다, 어떻게 동급으로 그렇게 여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늦었지만 밝혔죠. 사실 저는 동급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그것 자체가 역사적인 그런 그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썼던 건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쓰지 않겠다고 해서 많은 그 지지자분들이 좀 더 강하게 항의하지 그랬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생길 때 제가 그 당 대표 선거에 나올 때는 제가 당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당 사정을 보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당원들과 그 다음에 당원들이 대통령과 전직 그 저 당 대표와 갈등이 있었던 것에 대한 상처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또 민주당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과연 당 대표가 되는 입장에서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게 결코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었다. 그렇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죠. 그 안철수 후보께서 생각하실 때 이 대통령실이 안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바뀌었다고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정식으로 정부가 출범하고 국회가 출범했을 때 당의 그 지도부 구성원이 되어야지 정식으로 전 당정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지금은 평의원 신분이라서 이제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약에 열심히 해서 정말로 당 대표가 뽑히면 정식으로 당정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해도 풀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희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이 제일 걱정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일 좀 주목하는 부분은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좀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예. 근데 혹시 안 후보께서 당대표로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선 꿈이 있다? 그러면 자기 정치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예. 제가 이번에 정말 제가 정말로 원하는 전당대회 이번에 그 내년 총선 때 우리가 정말 압도적인 일당이 되면 바로 당대표를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네. 왜 그랬냐면 보통 대선을 안 치러본 정치인들도 잘 모르는데요. 예. 정치인들이 개파를 만들고 줄을 서는 거는 공천을 줄때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공천을 받고 나고 그리고 또 당선이 되면 본인이 자격이 있어서 당선이 되는 거지 누가 이렇게 봐줘서 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정말 뭐라고 합니까? 이제 계파가 형성이 되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저 대통령 그 준비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은 당 대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방금 당선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직을 주고 줄을 세우면서 예. 그때 일어납니다. 근데 그 권리를 제가 포기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정말로 원하는 게 내년에 총선에서 압승하는 것밖에 없다. 그 진심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런 판단을 하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직도 그러면 본인이 당직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내년 총선을 치러서 우리가 압도적인 일당이 돼서 예. 이제 제가 사실 그 대통령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만들었던 국정과제들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저로서는 제 목적을 다 달성하고 저는 만족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안 후보께 향한 또 다른 시선 중에 하나는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확장성인데 이게 이제 조금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과연 정체성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죠. 네, 그거는 이미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1년 정치하면서 1년 정도 이제 그 어딥니까 민주당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정체를 더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만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됐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최재형 감사원장 보십시오. 다 문정부에서 임명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무슨 저 민주당 DNA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순을 제대로 잘 알게 돼서 누구보다도 더 잘 싸울 수 있거든요. 예. 아, 그것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간단한 그게 예. 장점이 되면 됐지 그게 절대로 단점이 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보수 뭡니까? 저는 정말 그 자유시장 경제 예. 그다음에 또 자유민주주의를 믿고 평화통일을 믿는 건강한 그런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안철수 당대표 후보였습니다.